장호일 나이, 아내 신서영 부인 재벌가 이혼 사유. 장호일 나이, 아내 신서영 재벌가 이혼 사유. 가수 장호일의 고향은 대구로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 동생 정서관과 함께 015B를 결성한 그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수필과 자동차 등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KBS 서세원쇼의 고정 패널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장호일 결혼 스토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2003년 1월 장호일 아내 신서영 씨와 결혼식 사진입니다. 아내 직업은 당시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준재벌가 집안으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죠. 45.77.24.15/n/browser_20180704074.png 장호일의 올해 나이는 1964년생 54세인데 아내와 나이 차이는 12살이 났습니다. 이후 1년 만에 이혼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싱글인 상태이고 장호일 자녀 아이는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슬하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호일의 이혼 이유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모의 재원이었던 장호일 부인 신서영 씨 사진. 결혼 1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음악 관련 사업을 벌였던 장호일이 겪은 사업상 어려움과 성격 차이 등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2017년 다시 허심탄회하게 밝힌 것입니다. SBS 플러스 내 말 좀 들어줘에는 015B 출신 뮤지션 장호일이 출연해 1년간의 결혼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MC가 이혼하면서 매우 힘들었겠다고 말을 꺼내자 그는 결혼 생활 내에도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다. 계속 갈등이 있었고 관계가 금이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이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예감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사실 신혼 내내 딱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실패할 거란 걸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 다툼이 많아지고 금이 가고 있었다. 잘 되겠지 초반에 생각했으나 어느 순간 도저히 갈 수가 없겠구나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독신주의라고 생각한 적 없다는 그는 그 뒤로 여자친구도 사귀었다. 결혼을 난 절대 안 한다는 주의는 아니다. 또 누군가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는 있다가 없다가 한다면서 섣불리 다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벗고 진득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